예, 시청자 여러분, 푹푹 찌는 더위 어떻게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장마가 끝나더니 이제 엄청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덥기만 하면 괜찮은데 간혹 가다가 정말 집중호우,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떨어진다, 물이 쏟아진다 이런 정도의 집중호우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 더운 여름, 정말 푹푹 찌는 여름에 건강 조심하셔야 될 텐데, 문제는 또 이렇게 뜨거운 곳이 있죠. 바로 대한민국 정치판인데요. 지금 신당설도 나오고 있고 신당 창당 움직임도 있고 또 기존 양당들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법 리스크다 뭐다 해가지고 정말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여전히 혼란스러운 맞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참 새 바람을 기대하는 국민들도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로 뵙게 됐네요. 양양자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예. 분주히 지내고 계시죠? 네. 과로사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네. 제가 의원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좀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두 가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한국갤럽 자체 조사인데요. 지난 28일에 공개가 된 내용이고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고요. 여기에 보면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9%, 무당층이 31%로 집계가 됐고요. 또 한 가지 그 전에 좀 발표가 된 MBS 조사가 있는데 이 조사 역시나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가 됐고요.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여기를 봐도 민주당이 23%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무당층 비율보다 낮고 지금 20%대로 추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고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네, 모든 여론조사의 결과는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20%대로 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세력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다도 아니고 네, 없단가요? 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추락과 도약의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추락과, 예, 예, 그럼요. 근데 저한테 갑자기 저는 이거 여쭤봐야지 갑자기 놀랐어요. 그런데 예. 지금 추락과 도약의 그 경계,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지금 정치 세력에게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결국은 정치의 한계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한계로 규정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한계로 규정하냐라고 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나오는 모든 현상들, 극심하게 분열돼 있는 사회 분열, 또 극심한 진영 갈등, 극심한 이 포퓰리즘, 그리고 극심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정치의 한계, 어떤 대한민국이 도약하고자 하는 이 동력을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결과에 어떤 민의가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로 나왔는데, 그래도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도와서 같이 잘 해주기를 바라는 저는 국민적 열망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어떤 행태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은 그야말로 신뢰도 또 희망도 없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태에서 보여진다. 예를 들면 어떤 행태일까요? 예를 들면 어떤 행태일까요? 국민들이 실망을 느끼는 행태. 예를 들어 주시면. 근데 지금 그 대통령의 메시지로 나오는 예를 들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또 카르텔을 없애자, 또 킬러 문항을 없애라,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핵 처리수, 저는 이제 오염수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핵 처리수 이런 문제를 봐도 굉장히 이 정부의 이 정권의 또 대통령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거든요, 국민들이. 그리고
신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하고 거칠고 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 정부를 그래도 민주당이 조금 더 잘 감시와 견제와 또 대한 어떤 솔루션을 내놓는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민주당한테 좀 기대고 뭔가 희망을 찾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이 상황이 그대로 여론조사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자주 가시죠? 매주 갑니다. 그죠?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가장 많은 이야기가 사실 정말 이렇게 우리 광주 시민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제 정권 창출을 못할 텐데 광주에서요? 네. 왜 그런 근거로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의 어떤 사법 리스크 다 떠나서 가장 쉬웠던 후보 윤석열에게 진 이재명이 과연 다음 선거에서 오세훈, 원희룡, 뭐 예. 홍준표 이런 후보들한테 이길 수 있겠나? 우리는 그런 확신이 안 선다. 그래서 심정이 복잡하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왜 광주 아까 이혜라 기자가 얘기한 여론조사에서 보면 제가 광주 지역을 따로 해서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대충 뭐 민주당 지지율 호남 지역 그 광주 전라 지역에서 48에서 한 50% 중반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근데 50% 이하로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0%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10% 이하로 내려간 건 올 들어서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되고, 보통 11에서 네. 1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한 건 무당층이에요. 네. 전국 평균 무당층보다 광주 전라 지역의 무당층이 항상 높아요. 예? 네. 거의 예외 없이 높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거 뭐 잘못 봤나 할 정도로 높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는 기대를 못 해가지고 방황하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10분 중에 8번이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 윤석열 보기 싫어서 이게 TV를 안 본다. 그런데 기대를 걸고 싶은 민주당은 더 보기가 싫다. 그래서 TV를 안 켜신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셔요. 그러면 민주당이 공천을 하면 광주에서는 사실은 이건 무조건 당선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셌잖아요. 네. 다음 총선은 어떻게 보세요? 좀 다음 달라질 총선은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전혀 다른 결과를 내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지역을 내려가면 주민들께서 처음 제가 신당 한국의 희망을 출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하고 지금 몇 주 지난 지금의 상황하고 또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고 아예 이제는 말씀들을 해주시는 네.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조금 더 이 절망뿐인 정치에 희망을 드려야 되겠다. 특히 제가 지역구를 광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께 진정한 희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2015년 제가 왜 2015년 예를 드냐면 21대 총선은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었다는 건 첫째 코로나 사태 속에서 치러진 총선이었다. 네. 이때는 국기결집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탄핵의 그 이 영향력이 아주 강할 때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건 일반적인 선거라고 볼 수가 네. 없어요. 그래서 21대를 제외하고 20대를 본다면은 가장 최근이 20대거든요. 2015년입니다. 2016년 4월 13일이죠. 2016년인데 네, 2015년.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이 총선 한 240여일 가지고 남겨놓은 시점이라면 그때 240일 남겨진 시점인 2015년 7월 4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지지율이 몇 퍼센트였느냐면 21%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NBS 조사가 23% 나왔었죠. 21%였었거든요. 네. 한국갤럽 기준으로. 결국은 그래서 이제 2015년 12월에
안철수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된 안철수 대표가 분당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야, 이거 20%대로 이거 자꾸 되면 이것도 비슷한 일 발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걱정이 돼요? 어떻게 보세요? 당시에 제가 이제 영입될 무렵이네요. 네. 예, 그때가 가장 그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전에 지지율이 가장 바닥이었을 때고, 거의 분당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은 그때 상황도 거의 비슷한 게 뭐였냐면 문재인으로 정권교체 어렵다. 이게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우리가 90% 이상을 호남에서 지지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교체를 못 해낸 무능한 후보, 우리는 더 이상 밀어줄 힘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셨고, 근데 지금도 약간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큽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어떤 후보가 가능성이 있느냐를 가장 첫 번째로 두고 보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잘하냐, 민주당이 잘하냐 보다도 그 위에 있는 것이 이재명으로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금 지지율도 낮게 나오고 호남인들께서 굉장히 힘겨워하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하셔서 지난주에 결국 명락회동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의 목표, 뭐 도덕성 회복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도덕성이라는 말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포함된다고 네. 보십니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도 중요하지만 인식되어지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이, 거의 모든 국민이 이런 사법 리스크의 사실보다도 그것으로 비추어지는 어떤 신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덕성으로 이어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의혹만 가지고 조사 없이 그냥 제명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라면 본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헷갈리실까 보는데 네. 그 의원님 본인 문제가 아니라 보좌진과 관련된 문제였었죠. 근데 이제 그런 예. 상황에서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의혹만 갖고 자당 의원을 제명한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제명되었어야 맞다. 예, 그런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당의 모습을 아마 국민들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아니 명락회동 네. 말씀하셨어요. 명락회동 네. 예 명락회동 말씀하셨는데 네. 도덕성 아까 그 질문이 도덕성의 사법 리스크 들어가느냐 100%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명락회동 거기에 보도가 뭐냐면 분위기가 좋았다 맨 처음에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그날 뭐 언론사 기자랑 소주 한잔 먹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 예. 언론사로부터 들어온 거를 제가 딱 봤거든요. 소주 한잔 먹다 보니까 아 이거는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고 분위기가 아주 나쁨을 확인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했거든요. 네. 동의하세요? 절대로 좋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또 대선 경선을 치르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미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신뢰가 제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1%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의 희망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당명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죠. 그 이름 누가 지었는지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일단 근데 최소 50석 목표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온 수치인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우선 한국의 희망이라는 이름은 미래, 혁신, 청년, 비전 이런 걸 다 수렴해서 보면 희망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고 당명으로 쓰고 싶었고 그러면 어떠한 희망이냐 해서 너와 나의 희망, 우리의 희망, 대한의 희망, 청년의 희망 이렇게 여러 희망을 논했는데 결국은 한국의 희망이 가장 그래도 국민들한테 소구력 있게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러서 이제 한국의 희망을 썼던 것이고요. 그리고 절망뿐인 정치가 희망을 줄 수 있다. 라는 것. 그리고 한국의 희망은 참 부르기도 좋습니다. 한국의 희망 신율입니다. 한국의 희망 영양자입니다. 한국의 희망은 우리입니다.
네, 우리가 한국의 희망입니다. 호남이 한국의 희망입니다. 한국의 희망은 어디다 대도 즐겁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50성 목표로 했는데 제가 사실상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한국의 희망의 가치와 비전과 또 우리가 발표하는 정책과 또 함께하는 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인식하게 되는 순간 양 거대 정당의 희망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적어도 정당 투표는 한국의 희망으로 할 것이다 라는 게 처음에 깊이 생각했던 부분이고 아마 그것이 이제 현실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253개 지역을 대부분 다 분석을 1차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우리 200명의 발기인들과 함께 그랬을 때 50석 정도는 우리가 가능하겠다라고 봤고 그래서 당명을 처음에 명징하게 2450당을 할까요? 라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50석을 목표로 하는 그게 그림 그래서 2450당 그러니까 당명에 숫자가 들어간 경우도 없었고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고 그래서 2450당을 이게 검토했을 정도로 50석은 가능하다. 그런데 저는 지금 봤을 때 지금의 어떤 민주당의 상황, 지금의 이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미니멈 90석이 가능하겠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2450도 그렇고 한국의 희망도 그렇고 이거 누구 아이디어죠? 장명을 잘하세요. 그분은 뭐 어디 개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이 중요한 게요. 제가 이제 어떤 그 정치 애널리스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한국의 희망은 진짜 이름 되게 좋다는 거예요. 이름이 좋으면 이게 또 진짜 희망이 이름대로 되잖아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럼요. 이게 예. 일단 기분이 좋아하시고 우리 금태섭 의원이 새로운 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당 한국의 희망입니다. 결국 한국의 희망으로 귀결됩니다. 너무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되나요? 죄송합니다. 별 말씀. 근데 이용섭 전 시장 우리가 모셨었죠. 네, 그랬죠. 네, 이용섭 전 시장과 함께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언급이 돼서요. 네. 어떻습니까? 저도 이 프로에 이용섭 전 시장님이 이렇게 출연하시고 나서 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함께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주 상황을 보면 이용섭 전 시장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분패를 하신 상황으로 본인도 그렇고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좀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이용섭 시장님에 대한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희망이 민주당에 실망한 이용섭 시장님과 함께 한다면 상당히 호남에서 폭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깊이 말씀을 나누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네. 뭐 뉘앙스로 보시면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2015년 12월에 안철수 전 대표가 뛰쳐나와서 이제 2016년 초에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 호남에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3당으로서 국민의당이 그렇게 성공하기 힘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용섭 전 시장도 그렇고 이렇게 다 이 좀 어우러지면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세일을 전국적으로 넓힐지도 용이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방선거 또 그 전에 국회의원 선거 이런 선거를 통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억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어떤 정치적 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국의 희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저는 제가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광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창당 총괄님으로 모신 최진석 교수님 안철수 전 대표와
그렇죠. 그 선임 선대위원장을 하셨었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또 한평에 계시고 전남 분이고 호남 분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런데 그분은 과학이 아니라 철학자시죠. 그러니까, 철학 교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철학과 과학의 어떤 이 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과학은 제가 거푸집이라고 그러고 과학이 없는 철학은 헛소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혼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기반은 저희가 탄탄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호남 출신이지만 또 영남을 배우자로 두고 물론 배우자라서 아, 영남의 배우자라고 해서 영남 기반이냐는 아닌데 이제 삼성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영남의 화합이다.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에서 40년 가까이 살았고 국가인재원장 한다고 충청도에 가서 일을 했고 성이 또 이렇게 제주도예요. 그래서 아, 그렇죠. 네, 거기다가 최고위원 전국선거를 두 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의 지지층이 제가 상당히 이렇게 제가 스스로 느껴질 정도로 좀 많다고 느껴집니다. 네. 또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제가 반도체 얘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뭐 미중 간 반도체 패권 다툼 심화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이 사이에서 치이는 것도 치이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는 평도 나오고요. 일단 삼성전자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 어떻게 가야 한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중국의 부상을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모든 신흥 기술들은 중국이 다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적 자원 그리고 어떤 국가적 지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새롭게 출현하는 모든 첨단 산업에서는 아마 중국이 다 주도하고 이게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이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 기술적으로 전략적 동맹을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됩니다. 우리는 왜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상당한 우리한테는 기회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 전쟁인데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30년간 지금 1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파운더리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만의 TSMC의 파운더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한 구애를 했던 것이 미중 간 패권 다툼에서 대만이 위험해지게 될 때 대만의 나라의 위험보다도 TSMC의 파운드리 산업이 미치는 그 영향이 너무나 크고 가장 데미지를 받을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솔루션을 대안을 찾는 일이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신당 창당의 두 번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락과 도약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이 첨단 산업의 방향 그리고 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이것을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이고 더더욱 민주당에서는 아예 이 부분을 글쎄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능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세력이 이 부분도 국가를 도약시키는 이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한국의 희망을 창당을 했고 한국의 희망에 200인의 발기인뿐만 아니라 저는 과학기술 산업경제 기업의 영역에 뒤에 100명의 자문그룹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오픈을 할 건데요. 그래서 다른 정당들과 또 지금의 국민의힘과 민주당과는 전혀 새로운 정당이고 한국의 희망인데 이 한국의 희망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정당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이제는 건너가자. 이 한계에서 우리가 이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다. 정말 위기의 어떤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창당을 하게 됐다라고 강하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건너가야겠는데 이게 8월에 말이에요. 네. 지금 저는
이 굉장히 8월이 건너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정치권이. 네. 네. 이 야당은 야당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다시 한번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기명 투표를 하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아주 시끌벅적할 것 같고, 또 여당은 여당대로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이제 일본 정부에 의한 후쿠시마 이 방류가 이제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이게 방류가 되면 약간 또 그때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으로의 정국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보면 점점 더 어렵고 불안하고 절망의 늪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 왜? 양 진영에서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쟁의 수단으로 이것을 증폭시키고 더 회색 논리로 포퓰리즘을 양산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게 포퓰리즘이 어떤 예산을 퍼주고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 정서를 독극물로 마비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절망에 눕혀서 허우적거릴 시간이 없다.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뭐 요새 휴가철에서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럴 텐데 휴가 갈 시간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더운 여름에 또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터질 텐데 잘 그 극복을 하셔가지고 정말 한국의 희망처럼 국민들한테 희망을 좀 보여주시면 저희로서는 정말 고맙죠. 네. 예.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됐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지금 희망을 얘기를 했는데, 네.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합니다. 선생님들은 계속 이 땡볕에도 시내에서 시위를 하고 있고요. 계십니다. 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들어주지 않았으면, 선생님들이 이 땡볕에 나가서 큰 목소리를 낼까 생각해보면 정말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데 가슴부터 미어집니다. 좀 균형 잡힌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예. 그 바람 희망대로 좀 변화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